이 성찬 아 성찬이 아니라 크리스천 크리스마스 시즌에 관한 그런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6절 마태복음 2장 5절 6절을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6절 잘 썼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대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더라.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그 앞에 마태복음 2장 2절서부터 4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읍시다. 그거 읽으면서 거기 5절 6절이 같이 연결이 되도록 한번 2절서부터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설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기서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 베들레헴, 그 다음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그렇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성탄절에 저희들이 이제 더 깊은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이 말씀에 더 조명해 주셔서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또 말씀과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정말 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희들의 영을 다 흔들어서 깨워서 이제 그 말씀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깨닫고 더 이제는 깨워서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서 입에서 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께서 흔들어 주셔서 주님 그냥 형식적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정말로 이제 그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더 깊은 뜻을 깨닫고 정말 깨어서 있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하는 택한 그러한 성도들로 주님 만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아마 이 시간쯤이면은 모든 백화점은 지금 아마 줄을 쭉쭉 늘어섰을 겁니다. 크리스마스 쇼핑 때문에. 제가 회사 다닐 때 이때쯤 되면은 서로 인사가 Are you done with your Christmas shopping? 그게 인사예요. 크리스마스 쇼핑 다 했느냐? 그게 해마다 이게 너무 그 이어지는 것이고 또 골치 아픈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아주 그 미국 사람들 서로 만나면 인사입니다. Are you done with your Christmas shopping? 그래요. 지금 바로 이 시간에도 저 뭐 백화점 뭐 월마트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쭉 서서 지금 이 선물들 사는 것들 이런 것들 준비하려고 갈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게 참 이상한 전통이 이어져서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 1년에 한 대목을 보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의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래서 그 헤롯 왕에게 그 유대인으로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이제 비유를 보고 찾아온 그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다라고 했어요. 헤롯 왕과 유대인의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주일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동방 박사가 세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그 선물이 세 개라고 그래서 자꾸 낙타 탄 사람들이 세 사람이 크리스마스 카드에 항상 그려져 있는 걸 보고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몇 명인지 몰라요. 몇 명인지 모르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같이 온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바벨론 지금의 그 아마 이라크나 시리아 뭐 이란 그쯤에서부터 이제 비유를 보고 그리고 쫓아왔어요. 근데 사막을 건너서 그래서 적어도 한 40일 내지 60일 동안을 걸어서 왔습니다. 그러려니까 그 양식들을 가져와야 되고 또 그들을 이제 그 보화를 가지고 금을 가지고 이제 경비들이 오니까 그들을 보호하는 군대들도 또 이제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3,400명은 계속 이들을 따르고 그리고 보호하고 거기 왔죠. 그러니까 이 조용했던 예루살렘 그 성내에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다치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동이 났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한 몇 사람이 와서 그냥 뭐 물어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깊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해서 이제 물어봤을 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참 그 헤롯 왕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이것을 그들에게 그 동방 박사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들이 별을 따라왔는데 그런데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을 모아놓고서 물어봤습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리키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선지자들의 말 속에서 또는 그 율법 말씀 속에서 그것이 어디 나와 있는 게 있느냐 하고 이제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대답이 있습니다. 5절 6절에 유대 베들레헴 이온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제 그 이게 대제사장이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은 그 선관들이 얘기를 했는지 하여튼 그런 대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 그 6절을 잘 보세요. 6절 그 읽으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6절 읽으면서 작지 않다는 거예요. 네? 작지 않다. 무엇이 여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이상한가 그거를 찾아야 돼요. 대상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그들이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지고 여기에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대답이 원래 그 선자의 말하고 좀 달라요.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왜 다른가?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서 이 지금 이 유대인의 그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어디서 찾았어요? 미가서. 예. 미가서 몇 장 몇 절?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미가서 5장 2절 마태복음 그 2장 5절 6절에 손을 손가락을 거다 대고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찾아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의 태초에니라. 아멘. 여기까지. 자, 비교해 보세요.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6절에 있는 말씀. 뭐가 다릅니까? 글자 하나하나를 비교해 보세요.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올 것이라고 지금 이 미가서에는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로 나올 것이. 이 퀴즈를 내면은 이게 답이 금방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자꾸 가서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여기에는 에브라다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에브라다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리고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인이라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마태복음 2장 6절에서는 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미가서 5장 2절에는 나온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그걸 풀어서 전했습니다. 풀어서 좀 더 그 맞게끔.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런 게 꽤 있어요. 그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신약에 와서 인용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그걸 다르게 하신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예를 들면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이제 내가 억누리 그걸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1장 보세요. 61장 1절 2절의 말씀 봅시다. 1절과 2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늘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네, 거기까지요. 네. 그 다음에도 하나 더 있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피라게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성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그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과 곧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걸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아멘. 이것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를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그 예수님 탄생에 대한 것을 여기서 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우리 누가복음 4장에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4장 17절서부터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더라. 예, 여기까지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비교해 보면은 달라요. 주님께서 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하여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인용을 하셨는데 우리가 잘 보면은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받은 말씀과 신약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씩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오늘 여기에 미가서 5장 2절의 내용은 마태복음 2장 6절에 있는 그 내용을 여기서 이게 좀 더 이것을 풀어서 이것을 그 말하자면 강해 설교를 그렇게 유대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이것을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태가 그것을 듣고 나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적었죠. 자, 그런데 그럼 여기 에브라다는 뭐냐? 에브라다를 왜 여기다가 집었는데 여기서 뺐느냐? 그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돼. 에브라다. 미가서에서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에브라다를 붙인 것은 이 에브라다는 원래 그 뜻이 the house of bread, 그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이것이 그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옛 이름.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라다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데 특별히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이것을 같이 붙여놓은 그 이유는 성경의 본문은 베들레헴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여호수아기 19장 거기 19장 15절을 보면은 거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마을이 조그마하게 또 하나 납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은 스불론 그 지파들이 살던 그 지역에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 어디냐면은 저 갈릴리 북쪽에 그쪽에 조그만 마을이 베들레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불과 한 5, 6마일 안에 있는 그 베들레헴 이것이 다윗의 이제 집에서 나오는 그러한 메시아의 왕의 그 집이 거기 연관이 됐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유다 베들레헴이다 하는 것을 이제 그 여기에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미리 자기네들이 알고 자기네들은 이걸 아니까 에브라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유대 땅이라고 그러죠. 이게 그냥 베들레헴이라고 하면은 저쪽 그게 유대 땅이 아니라 사마리아나 아니면 갈릴리 땅에 있는 그 베들레헴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유대 땅에 나오는 베들레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거기서 한 백성이 나와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 지금 목자가 된다는 얘기는 없지 않아요. 그렇죠? 미가서 5장 2절에는.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말씀을 여기서 지금 풀어서 그래서 이제 그 헤롯 왕에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얘기를 하고 풀어주고 제대로 풀었어요. 제대로 풀었어요. 이스라엘의 한 목자가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사실 굉장히 이게 뿌리가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후손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메시아를 이제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 이미 오래 전에 다윗에게 그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그 8절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9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 않고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이게 지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다윗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그 밑에 좀 더 밑에 내려보면은 16절 17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 예언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윗이 그것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죽었죠. 그 다음에 다윗도 죽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져 갔느냐? 성경에서는 이것이 다윗의 뿌리라고 해서 그다음에 그 마태복음 1장에 그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죠.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에 대한 쭉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곳에서 다윗의 그 뿌리가 거기 있어야 되고 거기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다윗이 이 메시지를 받은 후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거의 한 700년 정도가 되는데, 700년 동안에 사람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리고 바빌론으로 붙잡혀가고 다시 돌아온 다음에 그 베들레헴에 살지 않고 유대에서 살지 않고 그리고 뿔뿔이 해져서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리얼리티예요. 실제 그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들레헴을 다 떠났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 다 떠난 사람들을 어떻게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그 방법이고 전능하심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2장에서 이제 거기 보면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이때 가이사 어거스토 황제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셨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첩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기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 로마 황제 어거스토 황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하십니다. 이 어거스토 황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절대 믿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어거스토 황제를 통해서 그 마음을 발동을 시켜서 어떻게 이 하는 이 그 호족이라고 한 것은 이 센서스, 인구 센서스 이거를 하는데 왜 하느냐? 이제 그 유대 지방에서 유대인들이 돈 많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거기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하려면은 그 호족대로 호족에서 누가 어디서 태어나고 몇 살이 되고 하는 거 이걸 다 알아야 되니까 그러한 목적으로 각기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거기에서 자기 그 출생 신고를 거기서 등록을 하게끔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거스토 황제를 통해서 이제 이것을 이루게 한 거죠. 자기네들의 원래 목적은 돈을 더 거두려는 그런 나쁜 생각에서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어거스트 황제를 통해서 그 이미 오래 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신 그런 것을 압니다. 여기에 좋은 예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쓰여주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지막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탄까지 사용하신다는 거죠. 사탄. 그것의 좋은 예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 그 일곱 가지 인을 치심과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의 또 재앙과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의 재앙, 그래서 엄청난 이제 그 사탄의 역사들이 대환란 때 그 사탄의 분노로 인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죽게 하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 특별히 이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우리 눈앞에 이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고 한국에서는 지금 계속 촛불 시위 때문에 난리들을 치고 또 그뿐만이 아니죠. 또 이스라엘에서 그 다음에 중동에서 유럽에서 뭐 계속 난리들에 독일에서는 그 큰 트럭 롤리 트럭이 크리스마스 그 트리하고 크리스마스 쇼핑하는 그 쇼핑객들을 그냥 들이닥쳐가지고 12명을 깔아서 그냥 죽였어요. 그리고
48명인가 다 부상을 당하며 크리스천들을 싫어하는 그 모슬렘 사람이 트럭을 몰고 와서 그대로 무차별 다 받아버린 겁니다. 지금 이러한 그 전쟁에,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 전쟁의 갈등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난 거죠. 이것이 누구가 한 거예요? 사탄이 한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점점 더 이제 심해지고 그 다음에 더 악해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잘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 이 미국의 사정과 지금 5년 전, 3년 전, 2년 전에 이 미국의 사정하고 엄청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 근데 사람들이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나만 괜찮으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질 못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면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픽처를 다 보면서 지금 나에게 이런 것이 닥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것이 나에게 이것이 가까이 오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러고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태어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한 30년 동안 조용하셨어요. 아무런 이제 나타내시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때가 돼서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0일 동안을 유대 땅에서 유대 그 사막에서 금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 미니스트리가 시작이 됐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 찾아왔던 종교 지도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는 곳에 전부 다 회당이 있었어요. 시나고그라고 그러죠. 그 회당의 흔적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은 항상 회당이 있어요. 그것이 꼭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터키 갔더니 거기도 그 유대인들 모이는 회당의 흔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 회당에서 이 말씀을 가르친 자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고 또는 또 서기관들이고 제사장들이고 합니다. 이 사람들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다음에 그 말씀들을 이제 그 풀어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가르치는 이러한 일이 들어죠. 이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게 지금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마치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성경 말씀 듣고 가는 것 똑같처럼 그렇게 이 사람들은 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특별히 그 성전을 통해서 그쪽에 있던 유대인의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이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복사하고 그것을 또 계속 하루 종일 또 토론하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이 엄청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성경학자들 얘기하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런 사람들이 한 500명 이상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모여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종교 행사를 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미니스트리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많은 소문들이 빨리 퍼지고 그랬죠. 그 말씀을 가리키는 했지만은 실제 그 기적을 나타내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들으려고 하고 더 깨달으려고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소위 그 말씀을 은혜롭게 가르치는 이게 폭발적으로 인기가 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5,600명이나 되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성경에 보면 이 니고데모 하나밖에 없어요. 니고데모.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화 있을진저 하면서 너희들 이제 지옥 간다라고 주님께서 거기에 아주 강력하게 그 7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저주받은 인간들을 하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얘기를 보면은
그들이 그 천국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끝에 보면 주님께서 우신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향해서 우셨다고 그랬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 종교라고 하는 이런 그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그 이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이런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 똑같아요. 지금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 캐톨릭이 대표적이고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같이 따라가는 자나. 그래서 주님께서 장님이 장님을 이끌고 같이 지옥으로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무슨 얘기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지식을 전하는 사람과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가르치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면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가 들림을 받습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받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들림 받는 것은 내 믿음으로 들림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그 깊이 알고 사랑하고 관계하고 순종하고 이러한 그 relationship 가운데에서 내 안에 성령이 하나 계세요. 그 성령이 더 충만해질 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우리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를 그냥 그대로 성령을 집어가는 거예요. 예. 이 성령과 성령이 같이 연합이 되는 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휴거. 그래서 우리가 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가요. glorified body로 해서 거기서 싹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성령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제가 또 시간이 있으면 또 설명하겠지만은 그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에서 그 다섯 처녀 성령이 충만한 다섯 처녀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그냥 가까스로 있는 그 다섯 처녀하고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뒤에 남고 그게 5대5가 아니라는 거죠. 1대9예요. 1대9. 그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9이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 이것이 이제 그 성령을 따라서 그 살아가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교회와 그 다음에 그 종교적인 형태로 해서 그래서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내가 그냥 신앙생활 잘 한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이것을 나누는 거죠. 그 당시 예수님 때에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을 주님이 처음에 오실 때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어린 양을 위해서 왔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이제 제자들 통해서 이제 저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 저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라고 주님께서 데리고 이제 그 미션 트립을 그 데몬스트레이트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참 그거 보면은 그 예수님의 진정한 것을 깨닫고 예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알고 하는 사람들, 다들 가난한 사람들, 창녀들이고 택스 콜렉터고 정말 소외층이고 그런 사람들.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게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의 세계에서 이런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 다 이 뭐 큰 그 오가니제이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제일 그 뭐 박사라고 해서 쫙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성경을 아래서부터 뒤까지 뭐 뒤에서 앞에까지 쫙 다 뚫어깨 들리는 사람들이고, 아무 때나 가서 성경 펴지도 않고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이 그 독사의 자식들하고 그렇게 막 책망을 하셨는 거죠? 여러분 지식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지식은 그것의 시작이 창세기 2장 9절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 선악과의 그 이것을 먹고 사탄에게 넘어간 그 아담과 하와 그 선악과의 그 뿌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것을 먹은 우리 후예들이 그렇게 지식을 탐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좋은 학교 가서 그 다음에 좋은 데 취직하고 그 다음에 더 똑똑하다는 얘기 듣고 더 많이 진급해서 잘 살아보자.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가장 최상의 그 희망이고 그러다가 이제
고혈압 걸리고 당뇨병 걸리고 그래서 죽어. 그 다음에 대책이 없습니다. 지식 가지고서 대책이 없어요. 그 현대 의학에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이것을 연구를 한다고 하지만은 거기서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반대하는 그러한 에서는 답이 나오질 않아요. 이 현대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하나님 그 푸시는 이 그 심판의 심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그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하나님을 치셨습니다. 지금 그 현대병이라는 것이 바로 인간들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은 그러한 그 역병입니다. 플랙, 그 질병.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왜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그렇게 적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냐, 끝까지 좁은 길을 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영계를 보면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다음에 악령의 역사하는. 다른 무슨 뭐 알라다 무슨 뭐 힌두다 뭐 이런 거 다 얘기해 봐야 그것도 다 사탄의 그 컨트롤 하에 있는 그러한 그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그 성령을 빼는 모든 것들, 모든 종교의 영들, 이것이 결국 인간들을 미혹하고 그다음에 붙잡아서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이제 자기네들은 어디로 가는지 아니까, 지옥의 바닥으로 가는 것을 자기네들 아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거짓말을 해서 이제 이단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참 성령을 거기서 빼내서 그 지식 가지고 그냥 따라가다가 지옥으로 가게 같이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만 앞으로의 세상 삶에서 또 그 위에서 역사하는 그 영계에서 늘어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대처를 할 수 있고 미리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것을 더 기도해서 그래서 이제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우리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성령이 떠나세요. 성령이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때가 되면은 이제 성령이 이 세상에서 떠나요. 근데 지금은 성령이 교회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촛불을 옮기신다라고 했죠. 그 촛불을 옮기시는 그 뜻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것이 믿음이 생기고 성경의 깊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닫고 하는 것이 다 성령의 역사고 그 다음에 믿어지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하는 것도 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그런데 이것이 성령이 떠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형식적이고 그 다음에 내 열심으로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힘지침 그대로 그냥 주저앉는 이거예요. 이건 굉장히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줄어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눈여겨봐야 돼요. 이게 벌써 서서히 벌써 한 그 제가 보기에는 한 15년 20년 이 여기서부터 서서히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참 뜨겁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철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다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대로 그냥 물이 고여 있는 상태 그리고 물이 썩어가는 상태로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 계속 총동원 주의를 하고 옆에 있는 사람 불러오세요 불러오세요 해서 옆에 교회에서 사람들 데려오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변하지는 않아요. 계속 말씀하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얘는 얘기는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그 교회에서 이걸 깨닫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더 성령님을 모실 것인가? 우리가 성령의 임재 속에 우리가 있을 것인가? 주님께서는 계속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했는데 지금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합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강조하고 그런 거죠. 우리 이 영의 세계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끝까지 좁은 길로 따라오는 겁니다. 이 좁은 길. 남들 가는 그런 넓은 길로 가지 말고 편한 길로 쉬운 길로 가지 말고 끝까지 이제 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진리의 방법, 그 다음에 우리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가는 이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세요. 이 시대에 항상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데 쉬운 데 가서 그렇게 쉽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안, 이래서 내가 안 되겠다. 내 영이 죽겠다. 내가 살아야 된다 먼저. 그래서 내가 그 기도하는 데 찾아가고 또 열심을 내서 내가 회개하고 또 말씀을 또 읽고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세상의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쉽게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각 교회에서 다 공부를 합니다. 그 공부를 하는데 그 말씀을 그냥 주석책 찾아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이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찾아서 기도하고 따라가는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또 하나의 내 지식에 또 하나 넓어져서 그래서 그 지식 가지고 남들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더 교만해지고 그러다가 그 스스로 멸망하는 그런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한번 다시 그 본문으로 가서 봅시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의 태초이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끝에 부분 보세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엔이라 그랬어요. 태초. 이거 조금 우리 말은 좀 그 이상한데 이거 영어 성경 이렇게 되십니다. Ruler in Israel, yet he's going forth from long ago, from the days of eternity. Eternity. 그러니까 그 유다 족속에서 나오는 그 아까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 해설을 했던 그것을 풀이했던 이스라엘의 목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 상고의 옛날서부터 이것이 오랫동안 이터니티에까지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루어진다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의 탄생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이런 것을 영원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시 깨닫는다면은 예수님의 그 탄생이 예수님의 그 탄생 성탄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성탄절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원히 계속돼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이것이 연결이 돼요. 그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에서 들었던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거 그 메시아의 가사입니다. 헨델의 메시아의 가사예요. 이거 이사야서 9장 6절을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찬양하고 외우는 그런 건데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갓난 아기가 생각해 보세요. 금방 태어난 갓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이게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다 통치하실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후자죠, 후자. 그렇죠? 처음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게 됐다. A child is born to us. 해서 우리에게 낳게 하셨다라고.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해서. 거기까지만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그 어깨에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의 이것을 예고편으로 예수님이 커서 이미 예수님께서 크셔서 그래서 그 미니스트리 한 그것을 여기서 예고편을 보여주십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정사는 이 모든 그 거버먼트입니다. 거버먼트를 메었고 그 이름 기묘자라 모사 여기서 이 따로따로 했는데 원더풀 카운슬러입니다. 모든 것을 대답을 다 잘하시는 모든 해답을 다 갖고 계시는 카운슬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능치 못한 것이 없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영전하신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전체의 그 테마가 내가 아버지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영전하는 아버지 예수님이 그거를 이제 여기서 자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랬어 I'll give you peace unto you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아서 이것은 하늘의 평강입니다 아멘. 세상은 요동을 치지만 그 평강이 나에게 오면 나는 항상 평안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 속에서 사람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평강의 왕인 그 자신이기 때문에 그 배가 요동치는 그 안에서 잠을 주무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님 자신이 그 평강을 요동치는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다시 오면은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없어지고 이제 그 다음 그때에야 정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영존하시는 내가 아버지고 내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을 다 이제 통치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그 9장 6절에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재림이 여기 다 붙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7절에 보면요. 이사야서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0년 동안 우리가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 메시아를 불렀어요. 아무 뜻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이제 눈으로 볼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엑사이트한 거예요. 예. 우리의 그 생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빌 게이츠가 이것을 감히 상상도 못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리고 주님의 택한 그러한 신부로서 준비가 되면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캔디데이트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도 개런티가 안 돼요. 항상 내가 넘어질까 쓰러질까 혹은 내가 조심조심 해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때 부르시는 그 뜻이 된 겁니다. 우리가 지난 그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받았던 것이 거룩한 삶 아니에요. 신부들의 삶은 거룩합니다. 그 거룩함이 뭐냐?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된다.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 옆에 쓰임받는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싸워야 돼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되고 내가 라스베가스로 가는 길이 있고 아니면 교회로 가는 길이 있는데 내가 어디를 택하냐 그 스스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육신은 자꾸 라스베가스 쪽으로 가는데 그런데 이것을 쳐서 복종하고 그리고 다시 돌이켜서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 이러한 나의 싸움이 나의 삶이 역시 계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시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이 유다는 구원을 얻고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물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것이 이루어졌나요? 안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에 대한 여기 그 대명사 그가 왕이 된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이것을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왕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왕이 되시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날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굉장히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아버지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보면은 아버지를 보지 못하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그 말씀,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 당시에는 빌립은 몰랐지만 지금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리고 이젠 그 때가 이제는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우리가 그 기도 그 주기도문 할 때 마태복음 그 6장 9절에서 9절 10절에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준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먼 훗날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러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허기를 수많은 그 크리스천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그 2000년 동안의 크리스천 역사를 보면요, 이건 피의 연속이었어요. 엄청난 그 종교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정치하고 결탁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타협하고 그리고 이제 그 종교 이름을 팔아서 그래서 자기네들의 구호를 챙기고 그리고 지옥들을 갔습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이 결국 사탄이 그만큼 이제 영적 싸움이 심했다는 것을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계속해서 이루어졌 따라간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거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그게 정말 깨달아진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적당히 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만을 생각하고 그러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어제도 있었으니까 오늘도 있고 또 오늘 있으니까 내일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가면은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뜨뜻 미지근한 크리스천들에서 라우디게아 교회로 두에 레프트 비하인드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그랬던 거예요. 정말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는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3절 14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목동들에게 와서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제 찬양합니다. 이 찬양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에서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 우리 몇이나 됐을까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정말 그 기뻐하심을 입고 평화를 얻은 사람들이 몇이나 됐을까? 내 생각에 굉장히 소수였을 것 같아요. 이게 언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땅에서 죄가 없어지고 사탄이 없어지고 그리고 정말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우리에게 참 그 평화와 그 다음에 참 기뻐하심이 거기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평강의 왕
그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인가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만왕의 왕, 모든 세상의 모든 왕들 중에서 왕이고 대통령 중에서 대통령이고 그리고 수상 중에 수상. 이건 뭐 비교가 안 되지만은 하여튼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왕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아멘. 예.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가 또 예배 드리고 또 그리고 주일날 지나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이 또 없어지면은 그럼 그 다음 해 또 그때 기다리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를 위한 탄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간 것이 바로 나 때문에 가셨다 라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삶의 그 방향이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그래서 좀 더 깊은 그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오셨을 때 이루어진 말씀과 앞으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말씀들이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 것을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주님 그 말씀들이 주님 오셨을 때보다는 나중에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말씀들이 훨씬 더 깊고 많은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붙잡고 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의 초점이, 삶의 우선순위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거하면서 동행하면서 항상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